저희가 규모는 좀꽤 되고요. 한 400석 정도 되고, 그리고 오시는 손님은 하루에 한 250팀 정도? 네, 그 정도 오시고 계십니다. 팀수로. 올해 뭐 경기가 갑자기 좀 많이 안 좋아졌어요. 작년까지만 해도 괜찮은데, 올해는 뭐 이렇게 좀 나라 경기가 갑자기 힘들어졌는데, 뭐 지금 현재 뭐 매출 같은 경우는 양쪽 가게 해서 한 4억대 정도? 월 매출이? 좀 나오는 달은 한 4억 5천 정도. 예. 연 매출은 한 50억 정도 이상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제가 되게 내성적인 성격이요. 그리고 부모님하고 또 오래 살지를 못했어요. 저는 부모님하고 산게한 6년 정도? 초등학교 6년 정도? 태어나서부터 부모님도 사업 하시다 보니까 남의 집에 이제 맡겨져 살다 보고, 유치원 때도, 그리고 중학교 때도 남의 집에서 하숙을 하게 됐고, 고등학교 때는 혼자 자취하게 됐고, 그 다음에는 이제 사업을 하다 보고, 이제 음식점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게 좀 영향이 있는지, 일단 이사를 많이 가고, 남의 집에 이렇게 있다 보니까, 평범한 상황은 아니었어요. 부모님하고 산 지가 6년밖에 안 되니까, 제가. 그러다 보니까 성격이 자꾸 좀 너무 내성적이었고, 학교 가서도 친구들하고 좀못 어울렸죠. 그러니까 친구들이 막돈 뺏으면 돈 뺏기고, 친구들이 때리면 맞고, 그런 게 이제 초등학교 때도 심했고,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더 심했고요. 부모님들도 걱정을 많이 했죠. 저희 가족분들이. 형제분들이 걱정한 게, 아, 과연 이 사람이 학교도 전교에서 꼴찌였어요. 전교 꼴찌. 670명이 있는데 제가 670등. 여기서 학교 생활은 진짜 좀 저한테 너무나 좀 힘들었죠. 계기는 큰 뭐는 없었어요. 여기서 군대 갔다 오고 음식점을 하면서 이렇게는 살으면 안 되겠다. 제가 혼자 이렇게 계속 너무 내성적으로만 살으면 절대 제 꿈도 어느 순간 이런 꿈이 생기더라고요. 예전에 대원각이라는 음식점을 제가 21살 때 군대 갔다 오고 갔어요. 대원각이라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음식점이거든요. 서서문동에 있는. 지금은 없어졌는데. 거기서 한 1년 2개월 정도 웨이터 생활을 했어요. 하루에 거기 같은 경우 8,000평이에요. 음식점이고, 대규모 음식점이고, 어떻게 보면 한정식, 아주 고급 한정식집이거든요. 산속에 있다 보니까, 8,000평이다 보니까 엄청 바빴죠. 그래서, 3일 정도 거기는 고무신을 신겠어요. 유니폼에다 고무신을 거기는. 근데 3일 정도 하니까 고무신이 빵꾸가 나더라고요. 그만큼 일이 셌어요. 힘들고. 그래서 거기서 하면서 제가 지금 음식점 한게 모티브가 된 거예요. 어마어마한 매출이 나오더라고요. 하루에 2만 명이 왔어요. 어마어마한 손님이 오시고, 와. 이런 신세계가 있구나. 내가 음식점 이거 참 해볼 만한 건데. 그러면서 1년 2개월 동안 신발값만 엄청 들어갔죠. 돈도 많이 벌었어요. 그때 당시. 참 월급은 작지만 거기서는 워낙 돈 많으신 분들이니까 TV 많이 나오더라고요. 뭐 장관들도 오시고 외국인 뭐 대사관 직원들도 오시고 그러니까 TV 많이 나와서 하루에 저 3일에 고무신 하나 빵꾸 나는데도 즐거운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이 드시고 거의 남겨요. 한 3분의 1은. 그러면 저희는 파티예요. 그런 즐거운 추억도 있고, 또 거기서 배운 게 1년 2개월 동안, 아, 음식점이 어마어마한 돈을 버는구나. 진짜 잘만 하면. 그래서 제가 이제 음식점을 하게 된 계기가 거기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성격이 좀 그때부터 좀 바뀐 계기가 된것 같아요. 1년 2개월 동안 너무 그쪽에서 힘들기도 했지만 내가 인생을 꿈을 갖고 참 멋진 저희 가정도 갖고 또 제가 성공을 꼭할수 있는 일은 이 일이겠구나. 그 계기가 된것 같아요. 거기서. 그러니까 처음부터 장사가 막잘된건 아니에요. 왕도를 처음 들어왔을 때는 하루 매출이 16시간 장사를 하는, 16시간 장사를 했거든요. 근데 두 분이 오셔서 2만 원.
이제 2인분 드시고 볶음밥에서 2만 원 매출로 시작해서 그 손님이 아주 맛있게 드셔가서 또그 손님 한 팀을 더 데리고 오셔가지고 그런 식으로 매출이 이제 올라간 거죠. 그러면서 다양한 거를 손님이 오시면서 이제 늘어가면서 조금 마진이 좀 생긴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 이렇게 뭐 40까지를 드린 게 아니고 이제 김치, 부추, 콩나물 드리다가 아, 손님이 많이 오셔서 저희가 마진이 좀 넘어 좀 생겼다. 그러면 또 하나의 메뉴를 막국수를 고기 드시면서 시원하게 드시면 어떨까? 그래서 육수도 개발하고 양념 다대기도 개발해서 시원하게 막국수를 해 드려봤어요. 서비스로. 그랬더니 그거를 너무 좋아하셔서 한 테이블에 막 두세 개씩 드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손님이 또 늘었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또 고객을 위해서 뭐를 해드려 볼까 해서 하니까 돌에다가 이제 돼지 기름이 고기 기름이 이제 흘러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계란을 한번 넣어봤어요. 계란을 넣었더니 손님들이 프라이팬하고 드시는 계란만하고 또 틀린 거예요. 돌에다가 돼지 기름이. 그래서 또 이제 고객이 너무 좋아하셔서 또더 오시다 보니까 거기다가 모짜렐라 자연 치즈를 올려주면 젊은 사람들이 어떻게 좋아하실까? 그래서 자연 치즈를 올려줬더니 아주 반응이 폭발적이었어요. 그래서 뭐 손님들 추가도 많이 해서 서비스로 이렇게 드렸고 또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생각을 도래도 뭐 좋은 거 없을까? 해서 감자하고 고구마를 두껍게 쓰지 말고 얇게 썰어서 포테토 칩 마냥 이렇게 돼지 기름에 이제 고기 기름에 드시게 한번 해드려 봤어요. 그랬더니 또 아주 색다른 맛이라고 너무 좋아하셨고 거기다가 또 우리가 이제 보통 막떡 같은 것도 좋아하잖아요, 한국 사람이. 그래서 가래떡을 한번 드려봤더니 삼겹살 기름에 그 떡을 이렇게 돌에 튀겨지면 아주 고소하고 풍미가 좋아요. 그래서 너무 좋아하셔서 또 거기다가 고구마 치즈떡을 한번 또 드려봤고 그랬더니 더 반응이 좋으신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계속 늘리고 늘려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한 40가지 정도. 묵사발도 드리고 또뭐 된장찌개는 뭐 고깃집에서 좀 나오지만 저는 아주 맛있게 해서 서비스도 드리고 지금 나오는 찬이 한 40여 가지가 그냥 셀프로 또 과일 같은 경우도 이제 처음에는 식혜만 드렸어요. 그냥 저희가 직접 매일같이 만들어서 너무 좋아하시니까 과일도 아주 독특하게 좀 드려보면 어떨까? 그래서 골드 파인애플도 썰어서 드려보고 예.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고객이 이제 한 팀이었던 게 10팀, 20팀, 30팀, 100팀 또 이렇게 계속 늘어가 주시더라고요. 그게 제가 25년 동안에 15개를 했잖아요. 2년에 한 번꼴로. 근데 망한 거는 없어요. 망한 건 없거든요. 다잘 됐어요. 전부 다잘 됐는데 결국은 아까 제가도 드렸듯이 너무 많이 주다 보니까 고객들한테 이렇게 개발해서 주고 저렇게도 개발해 주고 저희가 먹골촌 구리에 먹골촌이라는 음식점이 있었어요. 그게 한 18년 정도 됐거든요. 거기서 한 5년 정도 운영을 했었는데 1, 2, 3층 통째로 건물을 썼었어요. 근데 저희는 그때 삼겹살집인데 해물탕을 서비스로 줬어요. 어디 가서 드셔도 한 3만 원 정도 받을 수 있는 삼겹살만 드시면 해물탕을 서비스를 줬어요. 손님들이 폭발적인 반응이더라고요. 1, 2, 3층까지 줄을 서는 거예요. 불과 몇 달도 안 돼가지고. 옥상에 베란다가 있었거든요. 거기까지 가건 모식으로 만들어서 오픈을 했어요. 손님이 많다 보니까. 3층까지 줄 서다 보니까. 근데 결국은 계속 그렇게 해물탕도 주고 막 개발도 하고 막 하다 보니까 매출은 어마어마했죠. 근데 장사하고 나니까 안 남는 거예요. 장사하고 나니까. 이렇게 손님 많은데 왜안 남을까? 직원도 많이 쓰고. 그런 게 저희 미스테이크가 많았죠. 삼겹살 집에 해물탕 준다고. 고객들은 좋아하셨지만, 적정에 선이 있어요, 항시. 이렇게 유지할 수 있는. 그거를 도를 넘어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해물탕을 이렇게 주다가 조금 줄였더니 고객분들 또 좀 손님이 또 줄어지시고 적당한 선 너무 과해도 안 된다는 거. 제가 가게를 이제 운영하면서 방위동 저 가게에서 운영하면서 저희 가게에서 이제 일좀 배워보고 싶어서 이렇게 왔어요. 근데 또
이제 또뭐 생활이 달인 뭐 촬영도 있고 또 이제 가게도 바빠지고 그래서 와서 있는데 너무 성실하고 그래서 아, 이 친구는 잘하면 자기 사업을 음식점을 하면 아주 잘할 것 같아서 옆에서 같이 좀 하면서 이제 손님들 서빙도 하고 또 주방 일도 가르쳐 주고 그 장사에 제가 좀 오랫동안 25년 정도를 지금 운영을 했어요. 고깃집만 여러 개를 했는데 너무 성실하고 좀 다른 직원들하고 좀 특별한 그런 게좀 보이더라고요. 마인드가요. 그래서 옆에서 하나하나 이렇게 가르쳐 주고 하다 보니까 아, 이 친구가 참 독특한 친구고 또 열정이나 마인드가 일반 사람들 직원하고는 틀려서 이렇게 한 달, 두달 지나다 보니까 너무 좀 차이가 나는 거예요. 특출남이. 그래서 이렇게 좀한 6개월 정도 이렇게 배워서 그다음에 또 이제 자기 사업을 또 하고 싶다고 해서 이제 그렇게 차리는 데좀 도움을 많이 주셨고요. 그렇게 됐습니다.